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대박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대박다육의 이쁜 아이들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죠.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는 네, 해가 지금은 다시 떴네요. 아까는 해가 저 구름이 껴가지고요. 살짝 시원하더니 다시 해가 떴습니다. 예, 오후 날씨가 또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스럽죠. 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네, 대박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네, 요런 아이들은 보낼 때는요 이렇게 보트채 보내드리는데 큰 보트들은 뽑아서 네, 식물만 보내드립니다. 네, 요 아이서부터 볼게요. 요 아이가 펜지죠. 네, 펜지가 요렇게 빨간 보트긴 한데요. 이렇게 머리두수가 꽤 많은 이런 펜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다크 초콜릿입니다. 네, 생장점이 요 아이들, 자구 아이들까지도요. 생장점이 이렇게 까매지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까매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죠. 네, 요런 다크 초콜릿이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예, 요 사장님이 키우고 계시는 요 다크 초콜릿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묵은 아이고요. 네, 묵은 아이가 저렇게 묵으면 저렇게 되는 아이들. 예, 다크 초콜릿은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하이트 미니마입니다. 하이트 미니마는요 엄청 또 요 아이가 목대를 두껍게 만들더라고요. 예, 기르다 보면 목대가 아주 꿀목대가 됩니다. 요런 아이도 목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엽을 정리하면 목대가 드러날 것 같아요. 땅에 붙어 있지 않고요. 살짝 들어 올라온 게 보니까 목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들 가격 10,000원에 하이트 미니마가 있고요. 예, 요 아이는 일본 정월입니다. 일본 정월. 오, 머리두수가 싹 엄청 많은데요. 요 아이들이 엄청 물을 굶겼나 봅니다. 완전히 말랑말랑 합니다. 예, 요런 아이들 데려가셔가지고 물 주면 아주 또 활짝 피죠. 네. 요렇게 지금 여름이라고 물을 안 주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팔짝 피면 아주 엄청 커집니다. 대풍, 금방 큰 대풍 됩니다. 예, 8,000원이고요. 네, 요 레몬앤라임 철화도요 엄청 쭈글쭈글 합니다. 여기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쭈글쭈글하고 얼굴이 작아졌지만 물 주면 커집니다. 네. 요 아이들 10,000원에 드리고요. 레몬앤라임입니다. 레몬앤라임 철화 10,000원이고요. 예, 요 아이는 불꽃 여왕입니다. 불꽃 여왕. 예, 불꽃 여왕이 지금은 물이 안 들어서 아주 불꽃 색깔이 안 나오는데요. 예, 불꽃처럼 빨갛게 물들면 진짜 또 끝내줄 것 같아요. 예, 12,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스파이스 로즈입니다. 스파이시 로즈. 예, 요 얼굴 두수는 한 4두? 네, 4두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요 아이는 3두. 네, 이렇게 있는데요. 예, 요 스파이시 로즈는 24,000원입니다. 군생으로 돼 있고요. 요 아이도 생장점이 이렇게 까매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처럼. 예, 요런 아이들 24,000원이고요. 네, 요 하이트 팜입니다. 군생으로 된 하이트 팜. 우리 다육맘들, 매니아님들이 다 좋아하시죠. 이런 군생, 머리두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예, 요렇게 큰 얼굴로 3두 있는 아이도 있고요. 작은, 좀 작다 싶으면 4두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20,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사로울 로즈는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완전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예, 이 아이는 10,000원에 드립니다. 예, 물들면 완전 빨간색인데요. 제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 아이 이미지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옛날에는 20,000원씩 했습니다. 딱 반값으로 내려갔습니다. 10,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프리티 우먼입니다. 동글동글한 이런 내 노제트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이 프리티 우먼은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해맑음 젤리도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해맑음 젤리. 옛날에는 몸값이 엄청 했습니다. 이 아이. 네, 얼굴 두수는 한 3두씩 되어 있습니다. 네, 보트는 조그만한 5종 보트입니다. 네, 이 아이 12,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네드선입니다. 네드선이 아주 물들면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가격 10,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알사탕입니다. 와, 색깔 이쁘죠? 알사탕이. 아주 동글동글 아주 무겁습니다. 네, 보트는 조그만한 모종 보트입니다. 네, 요 알사탕 머리두수 꽤 많은 이런 아이들 가격 8,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 아이가 러블리 베어입니다. 러블리 베어. 분홀 엄청 이쁘게 바르는 아이죠. 네, 러블리 베어가 있고요. 12,000원입니다. 네, 요 아라베스크가 있는데요. 아라베스크도 빨갛게 우리들은 아닌데요. 엄청 물을 굶겨가지고요. 조금 추울해가지고. 와, 완전히. 와, 진짜 물을 너무 굶긴 것 같아요. 아, 물을 주면 아주 얘네들이, 예, 빳빳해지는데요. 오, 빳빳해집니다. 요런 아이들. 예. 아라베스크는 20,000원이고요. 네. 여기, 이 아이가 카시오스입니다. 카시오스. 카시오 적금이랑 닮았죠? 완전 닮았습니다. 카시오스. 이 아이는 농장이 달라서 이름이 다르겠죠? 예. 근데 거의 카시오 적금이랑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예. 카시오스는 16,000원이고요. 네. 이 하이비는 또 목도리 수영을 쫙 두르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 예. 엄청 목도리에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 아이 가격은 5,000원이고요. 하이비라고 합니다. 홍대와 금도 시집을 많이 가고 몇 개 안 남았네요. 오, 색깔 자체가 너무너무 이쁘죠. 빨개가지고요. 완전 빨갛다 못해 검은빛이 도는 것 같아요. 오, 이 아이는 홍대와 이 아이는 5,000원이고요. 네, 이 둥근잎도 시집을 많이 다 갔네요. 오, 어쩌면 이렇게 이쁜 색을 내고 있는지. 예, 둥근잎 이 아이는 10,000원입니다. 이렇게 3도씩 돼 있는 둥근잎 10,000원에 드리는데요. 세일 받으시면 또 9,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 아이가 휴밀리스입니다. 네, 오, 묵은아이고요. 묵은아이라서 색깔이 이런 색이 나오죠. 오, 아주 맑은 톤입니다. 완전. 예, 휴밀리스가 묵지 않으면 초록빛이죠. 근데 이렇게 묵으면 이런 식으로 아주 맑은 톤으로 바뀌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예, 그러다가 또 핑크로 바뀝니다. 네, 이 아이는 10,000원에 드립니다. 휴밀리스 묵은아이 10,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에코라떼라고 합니다. 에코라떼.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얼굴은 한 3두씩 돼 있는데 분홀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네요. 에코라떼. 네, 이렇게 얼굴 3두. 네, 에코라떼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이렇게 분홀 바르고 이쁘게 있습니다. 황홀한 연꽃을 살짝 닮은 듯한 한 것 같아요. 네, 에코라떼는 8,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레드노블입니다. 네, 작은 사이즈의 레드노블은 아주 무거워가지고요. 색깔이 올라왔어요. 요 아이는 10,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레드환타지아입니다. 레드환타지아. 머리가 한 4두씩 돼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지금 다시 또 빨개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살짝 물을 뺐더니요. 다시 이 아이가 빨개지고 있네요. 얼굴은 한 4두. 네. 4두에서 한 5두도 있나요? 5두는 안 보이네요. 5두도 있긴 하네요. 요런 레드 환타지아는 20,000원에 드리고요. 엘로우 멜로우도 달달 묵어가고 있는 엘로우 멜로우. 동글동글한 노제트가 너무 이쁜 엘로우 멜로우가 있고요. 가격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네, 에코 에이핑크입니다. 에이핑크. 네, 분홀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에이핑크. 아주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물을 좀 뺐습니다. 네, 에이핑크가 물을 좀 뺐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24,000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콜로라도라는 아이인데요. 엄청 또 특이한 아이죠. 예, 생장점이 이렇게 젤리가 돼가고 있어요. 젤리. 예, 생장점 보시면 이렇게 젤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얼굴은 다 3두로 돼 있는 요 콜로라도라는 아이인데요. 분도 이쁘게 올리고, 네, 살짝 산패 있는 느낌이 살짝 나는 아이인데, 예, 특이한 색깔도 특이하고요. 생장점이 젤리가 되는 것 같아요. 콜로라도라고 합니다. 가격은 16,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레몬 스위티입니다. 레몬 스위티. 네, 요 레몬 스위티도요, 물들기까지는 엄청 오래 걸립니다. 네, 요 아이가 살짝 물이 들어왔습니다. 레몬 스위티는 10,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와, 레드탄. 너무너무 이쁘죠? 레드탄. 와, 레드탄이. 색깔이 환상입니다. 레드탄. 이렇게 이쁜 레드탄이 있고요. 동글동글한 입장 노제트를 싹 오므려가지고요. 완전 스푼처럼 모으고 있는 모습도 이쁘고. 얼굴은 한 2두에서 3두인 것 같아요. 네, 요런 레드탄은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와, 아이시 그린이 시집을 다 갔네요. 두 개 남았습니다. 아이시 그린. 와, 아이시 그린이 묵으니까 완전 원로보다 더 이쁜 색을 내죠. 네. 오, 진짜 이쁜 색을 내고 있는 아이시 그린입니다. 가격은 18,000원에 드립니다.
10% 하면 또 만 얼마 되죠? 6천 얼마? 네. 요 아이가 또 라울금인데요. 시집을 또 다 가고요. 두 개 남았네요. 라울금. 엄청 이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대도 완전 목지라가 된 이런 라울금입니다. 엄청 이쁜 요 아이. 살짝 가늘고 싹 긴 소분에 심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라울금은 만 원입니다. 와, 가격이 너무 착하죠? 라울금 두 개 있습니다. 네, 이 포르테스도 물을 좀 뺐네요. 와, 포르테스가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더니 물을 좀 뺐습니다. 네, 이 아이는 2만원에 집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쇼라라는 아이고요. 입장 자체 끝에 라인을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리는 쇼라. 입장도 만질만질한 그런 재질입니다. 얼굴 두수는 한 4도에서 5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쇼라는 14,000원이고요. 에케 문스톤도 있습니다. 아주 손톱이 너무너무 이쁜 에케 문스톤. 돌덩어리처럼 단단한 이런 색깔도 오렌지, 약간 골드빛이 도네요. 이 아이는. 네, 이렇게 두 개, 세 개 있는데요. 가격은 만 원에 지입니다. 네, 이 아이는 노랑풍성인데요. 노랑풍선. 네, 노란색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노란색으로. 노랑풍선이라서. 얼굴 두수는 한 3두씩 돼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덴트라 잼도 있는데요. 5,000원에 드립니다. 덴트라 잼. 요렇게 머리 두수도 꽤 많죠. 요런 아이들 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샤이가이라는 아이인데요. 샤이가이. 엄청 라인을 꾸리, 이쁘게 그리고 있는 샤이가이는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모르가 너무너무 이쁜 색깔을 내고 있는 아모르가 있고요. 예, 얼굴 두수는 6두도 많고, 예, 6두도 많고, 예, 거의 6두인 것 같아요. 6두. 예, 6두로 이렇게 있는데, 아모르, 예, 2만원에 드립니다. 세일하면 18,000원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실루엣은, 얼굴이 2두씩 돼 있는 실루엣이 아주 통통합니다. 얼굴 두수가 이렇게 얼굴이 큼직큼직한 얼굴로 이렇게 2두씩 돼 있는데요. 물 들면 끝내주는데 지금 물은 안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뭐 얼굴이 3두네요. 네, 다 2두가 많은 아이. 2두가 주로 많고, 예, 네, 실루엣. 이렇게 14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 가격은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핑크 에이스 금이죠. 네, 핑크 에이스 금도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오, 이쁘죠. 입을 싹 점점 넘으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얼굴 두수는 한 3두에서 4두인 것 같아요. 요 아이는 4두네요. 요 아이는. 예, 네, 요렇게 4두입니다. 예, 네, 요 아이도 밑에 자구를 달아가지고 또 두수가 있고. 오, 에이핑크가 아니라 핑크 에이스. 핑크 에이스 금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와, 요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죠. 또 완전 페로도트인데요. 완전 익었습니다. 페로도트가. 와, 색깔이 끝내주네요. 이런 아이 한 두 개만 합식해 놓으면요.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가늘고 긴 화분에 싹 목대 있는 아이 심어 놓으면 끝내주죠. 네, 요런 아이들 5,000원입니다. 포토시나가 있는데요. 예, 포토시나가 묵은 아이입니다. 묵어서요. 따글따글합니다. 요 아이는, 와, 완전 단단하네. 돌덩이처럼. 와, 요 아이는 가격이 8,000원입니다. 포토시나. 얼굴 두수가 한 5두 되는 것 같아요. 5두. 예, 5두도 있고, 이렇게, 예, 거의 5두인 것 같아요. 가격 8,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다빈치 코드죠. 너무너무 이쁘게 동글동글 입을 오므리고 있는 다빈치 코드입니다. 얼굴 두수가 한 3두도 있고, 예, 요, 너무 이쁜데요, 요 아이. 오, 목대는 이렇게 굵어요. 우와, 끝내주죠. 예, 이 다빈치 코드는 오늘 3만원에서, 10% 할인해 드립니다. 3만원 10% 하면 27,000원 되겠죠? 와, 요 아이도 너무 이쁘고. 예, 이쁜 아이 선별해서 먼저 보내드립니다. 예, 요렇게. 다빈치 코드가 좀 물이 들었네요. 제 거는 안 들었는데. 오, 물이 들었어요. 피멍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죠. 네, 요런 아이는 3두네요. 요 아이 3두인데도 목대가 꿀목대입니다. 완전. 예, 요런 아이도 있고, 자연인 것 같아요. 적심이 안 보이네요. 적심 자리가 안 보여요. 와, 여기는 4두고. 네, 요렇게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 네,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카시오 적금이 아주 엄청 물을 굶겨가지고요. 쭈글쭈글 합니다.
얼굴도 쓰나 오도 되는 아이. 엄청 금도 이쁘게 적금으로 잘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2만원 애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잔이가 두 개 있고요. 잔이. 얼굴도 쓰가 둘, 넷, 여섯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두 개 있고, 12,000원입니다. 네, 요 프리메라 철화가 있고요. 프리메라. 요렇게 쭈루루 지퍼로 엮여있는 프리메라 철화입니다. 네, 요런 아이는 12,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질리움스 바이솔입니다.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묵었습니다. 네, 질리움스 바이솔 있고, 여기는 플라멩고 바이솔입니다. 네, 털이 살짝 달려있습니다. 플라멩고는. 네, 보송보송한 벨벳 느낌의 털이 달려있습니다. 머리도 수도 꽤 많죠. 와이도 3,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운슬로우가 탈달 묵어가지고 익었습니다. 오, 둘, 넷, 여섯, 두, 일곱 두네요. 요렇게 운슬로우 군생, 자용 군생이 있고요. 가격은 35,000원에 드리고요. 예, 파나메라입니다. 요 아이는 파나메라. 오, 얼굴도 수도 꽤 많은 동글동글한 노제트가 너무나 이쁜 파나메라. 예, 가격은 24,000원에 드립니다. 파나메라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런 이름도 있어요. 파나메라 처음 들었습니다. 예, 24,000원에 드리고요. 와, 여기 라운드 핑거가 목대가 너무 좋죠. 오, 얼굴도 수는 한 3두씩 돼 있는데요. 이 아이도 엄청 물을 굶겼습니다. 예, 이불 싹 오므리고 아주 물을 굶겨가지고요. 이렇게 오므리고 있습니다.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예, 요 아이는 노우 철화인데요. 이 노우 철화는 여기 요 아이는 물을 좀 먹었나 본데, 요 아이는 물을 안 먹었나 봐요. 예, 저번에 장마 때 비를 많이 맞은 아이는 요 아이고, 요 아이는 비를 안 맞은 아이고. 가격은 36,000원에 드립니다. 네, 예, 노우 대품 국철하고요. 36,000원입니다. 네, 요 벤바디스가, 와, 요 아이는 요 밑에서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네, 하엽도 엄청 많고. 예, 요런 벤바디스가 있고요. 20cm가 넘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52,000원입니다. 네, 52,000원.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네, 두 개가 있습니다. 꽁긋한 수영이요. 너무 이뻐요. 네, 요 마제스티는 또 이렇게 시집을 다 가고 이제 세 개 남았네요. 목대도 있고 분지도 하고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노제트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너무 이쁘죠? 이 마제스티. 네, 세 개 있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3만원에 드립니다. 와, 요 예딩이 시집을 갔나 봅니다. 와, 이쁘죠? 요 예딩. 와, 땡글땡글해졌고요. 완전 반질반질합니다. 윤기가 잘잘 납니다. 얼굴 3두, 삼각형 3두로 돼 있는 요 웨딩은, 어머, 하엽을 떼야 되는데 엉뚱한 것 됐네. 예, 요렇게 있는데요.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24,000원이네요. 가격도 엄청 착하네요. 요 아이는 살짝, 이 얼굴 두수가 한 4두 되는데요. 요 아이는 얼굴이 더 작아졌습니다. 요 아이는. 근데 요 아이는 뭐,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 두 개가 있습니다. 24,000원이고요. 알사탕 두 개 남았습니다. 아주 동글동글 알갱이들이 너무너무 이쁜 사랑스럽게 생긴 알사탕입니다. 예, 묵어가지고요. 이렇게 잘 웃자란 면도 없고, 예, 여름인데도 웃자라지도 않았고요. 엄청 단단하면서 따글따글합니다. 아주 꽃송이가, 예, 꽃송이가 웃자란 면이 전혀 없죠. 너무 이뻐요. 살구빛도 이쁘고, 밑에서 올라오는 자구들도 따글따글하게 잘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두 개 있는데요. 36,000원에 드리고요. 네, 핑크 폴로라입니다. 핑크 폴로라. 네, 얼굴 두수는 한 3두 되는 것 같아요. 3두, 여기는 4두. 네, 이렇게 핑크 폴로라가 아주 물드는 빨간색으로 물이 든 아이죠. 네, 요 피멍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핑크 폴로라가. 네, 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문가드니스 변이금이죠. 네, 문가드니스 변이금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 36,000원에 드립니다. 네, 드라큘라도 하나 있고요. 드라큘라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피멍이 네, 이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하이트 스노우입니다. 하이트 스노우. 엄청 얼굴이 삼두. 여기는 분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와, 색깔도 이쁘고. 화이트 스노우가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예, 여기 노우 철화가 있고요. 예, 노우 철화도 만원에 드립니다. 12,000원에 드립니다.
12,000원인데 세일 받으시면 아마 1,200원 빠지면요 1,800원이 될 것 같아요. 홍치 하차라가 있습니다. 홍치 하차라. 오, 지금은 색깔이 지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물 들면 완전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홍치 하차라입니다. 예, 요렇게 판도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런 판이고요. 아주 꼬불꼬불 잘 엮였죠. 예, 요런 홍치와 철화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샬루철화입니다. 샬루철화. 예, 샬루철화 잘 없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철화가 요쪽에도 엮여 있고, 요쪽에도 지금 엮이고 있고, 네, 요렇게 아주 머리도 수도 꽤 많은 이런 샬루철화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요렇게 양쪽 이렇게 동그랗게 엮였습니다. 여기 부분은 동그랗고 여기 지퍼로 엮이고 있고 이렇게 샬루철화가 있습니다. 머리도 수도 쌩얼도 많죠. 네, 쌩얼도 많은 이런 25cm 보트인 것 같아요. 엄청 큰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격이 12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샬루철화 한번 품어보시고요. 너무 멋있죠. 오, 이 잘 없는 아이고요. 한번 이렇게 귀한 아이, 귀한 종들 구매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2cm? 예, 2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샬루철화 12만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12,000원이 빠죠. 네, 한번 품어보시고요. 이 아이는 샬루 군생입니다. 얼굴 이렇게 오두에서 또 자구를 올리고 있는 샬루 군생도 이렇게 있고요. 35,000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네, 샬루 군생 25cm, 23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 또 핑크 스텔라, 예, 네, 이렇게 핑크 스텔라를 분포함으로 이렇게 하부는 또 외용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뻥긋하게 수영이 아주 엄청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습니다. 네, 핑크 스텔라 분포함에서 4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레몬 스위트입니다. 레몬 스위트 화분도 이런 아트방 공방 화분에 엄청 고급진 화분에 이렇게 머리도 수도 많고 머리 물도 이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꿀목대입니다. 오, 목대 보이시나요? 네, 이런 아이가 4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메비나 메비나인데요. 이 아이는 메비나 이렇게 보트는 이런 플라스틱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예, 메비나 군생입니다. 와이는 3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사이즈가 한 20cm 나올 것 같아요. 네, 볼게요. 20cm가 훨씬 넘어가네요. 한 22cm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이는 3만원이고요. 분리가 될 수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묵은 아이들은 살짝 분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독일 롱기시마입니다. 네, 네, 수화분에 이렇게 멋있는 화분에 들어있고요. 수화분. 요렇게 수라고 써있죠. 바이수.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대도 있습니다. 목대도 꿀목대인데요. 요렇게 독일 롱기시마 수화분에 들어있는 아이 분포함에서 32,000원에 나왔습니다. 너무 괜찮죠? 네. 요 아이가 또, 둥근잎 비치울이 되죠. 네. 요런 아이인데요. 머리도 수도 꽤 많은 둥근잎 비치울이 되고, 밑에도 이렇게 잔잔한 얼굴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또 화분도 엄청 고급진 화분에 아트방 공방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롱한 화분에. 오, 멋있어요. 엄청 멋있게 잘 식재를 해놓은 아이. 이 아이는 45,000원에 분포함으로 드립니다. 이 화분 하나만도 한 4만원 넘는 화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품어보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